미나상 고니치와. 자, 9월 모의고사 마지막 타임까지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큰 난이도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킬러 문제 굉장히 함정에 많이 빠지고 이런 의견은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실은 우리가 그동안 가볍게 생각했었던 의사소통에서 생소한 어휘들, 생소한 표현들 혹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의미까지 있었어? 라는 것들이 좀 제시됐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좀 점수를 잃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총평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다이어들도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어휘들을 제시했었어요. 따라서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제 진짜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서 제시했던 이런 기본기를 떠난 그외 다른 것들에 대한 디테일 내용에 좀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각오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자어휘 파트, 의사소통, 문화독해, 문법, 문형 네 가지 파트 중에 첫 번째 문자어휘 어떠셨습니까? 기본 어휘 물어봤었어요. 그죠? 가타카나에서도 비슷한 글자, 그다음에 장음, 그리고 땡땡 붙는지 안 붙는지, 뭐, 토마토인지 도마도인지 자 이런 정도의 난이도에서 가타카나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다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외우죠. 동사, 이형용사, 심지어는 부사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너무나도 기본적이었던 우리 다이어 하면 토르부터 공부하고 외웠었잖아요. 몇번 시험 보고 아예 자 이런 가장 기본기를 다지는 토르 동사라던가 조금 어려웠다면 사기라는 이런 명사 혹은 부사에 해당되는 사기라는 다이어도 나왔는데 사기의 네 가지 의미 중첫 번째 의미로만 푼 문제였었어요. 이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자 같은 경우가 정말 쉽게 됐었죠. 보통 한자를 주고 이 한자를 옳게 읽은 것은 뭐 그르게 읽은 것은 해서 스펠링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보통 그 히라가나 스펠링 중에는 그렇죠. 장음 발음이죠. 그래서 공황이 쿠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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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장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냈다면 요번에는 순수히 박자만 물어봤었어요. 네, 박자를 빌어서 자죠. 하이. 스펠링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덜 까다로웠었죠. 게다가 박자를 물어볼 때 우리 보통 초음, 장음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요음은 이제 많이 트레이닝이 됐고. 그런데 장음이나 혹은 초음의 박자에 함정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수능에선 내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우마이, 야사시, 토르, 이레르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스 꺼내다 뭐 얼굴을 내비치다 뭐 이런 좀더더 심화된 다이어와 그리고 한자의 장음 스펠링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으로 넘어가죠. 문화 독해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늘 항상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 Hi, so this.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어떤 경우에서도 긍정의 대답으로 썼었는데 썰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so this가 있었었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문항이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관용 표현을 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외의 의미들 이것까지 알아? 라는 그런 의도로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었죠. 어려웠으니까 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하지만 그 외에 상황별 의사소통은 쉬웠습니다. 남의 집에 갔다가 이제 헤어질 때라던가 혹은 무슨 일이야? 너 그래도 되겠어? 걱정스러운 말투라던가 혹은 오랜만이네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뭐 등등. 정말 쉽게 말하면 좀 뻔한 상황에서 뻔히 쓸수 있는 표현들 혹은 뭐 겸손 멘트 4종 세트라던가 그런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문화독해. 정보읽기 당연히 있고요. 문화, 전통, 상식, 사회의식 아이템이 있는데 특히 아이템 너무나도 친숙한 아이템들이 나왔었죠. 오마머리, 뭐 마네킹했고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 이외의 아이템 수능에선 어떤 것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드시나요? 네, 언급되지 않았던 시지고산 11월 15일에 시지고산에 해당되는 것들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만 보지만 기다란 막대 사탕 같은 거 길게 살라고 주고 받고 먹기도 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즉 흔히 보지 않았던 아이템에 주의하시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읽기도 원래는 포스터라든가 혹은 어떠한 스케줄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발췌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정보 읽기 딱 해야 두 개밖에 없었죠. 포스터 하나 띡 주고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거. 그죠? 이건 독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고요. 엄마한테 나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의 기분을 알겠어요 라고 했던 짤막한 카드 같은 정도의 독해로 끝이 났었습니다. 사회의식 같은 것들은 당연히 어미 활용하는 것 같이 접목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독해가 실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소한 옛날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생한테 들은 얘기로는 스토리를 보지도 않고 그림으로서 그냥 순서를 나열할 수 있었어요 정도의 굉장히 쉬웠던 옛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 나는 일본의 그런 옛날 이야기 잘 모르는데 상식이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로 긴장하실 일은 아닙니다. 자 문법 문형 늘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파트이지만 요번 9월 모의고사는 되게 쉬웠죠. 생소한 구문이라던가 고난이도의 뉘앙스 구별 그리고 어미 활용 등이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문형 그닥 뭐 예전에는 뭐 요온이 나를 뭐 어떻게 하기에는 뭐뭐 해요 등등 생소한 문형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별로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조사도 실은 니라는 조사 혹은 대라는 조사 혹은 까라라는 조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집요하게 무슨 용법 재료일 때는 대인데 원료일 때는 까라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보곤 했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용법, 가장 대표적인 용법들을 섞어서 한 문항에 쭉 다섯 문장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진짜 수능에서는 어떤 거를 집요하게 어떤 용법으로 제시될지는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진짜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각각 언급된 조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수능까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뉘앙스도 별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토타라 나라바가 안 나왔었어요. 6월에도 안 나왔었는데, 그죠? 소우다, 요우다, 라시 뭐 이런 것들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 가정용법 정도는 진짜 올해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바심 나는 조심스러운 걱정과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주 고난이도는 아니었고요. 기본기에 충실히 단어를 외우고 어미 변화를 연습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 단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외 이런 의미도 있었어? 혹은 그죠 나레모가라는 어휘 조금 생소하셨죠? 생소한 어휘 하나 때문에 긴가민가 고민하다 틀리신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9월 모의고사는 사인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어떤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코로에 대해 요 용법에 대해서 살짝 문제를 냈다면 도코로의 다른 용법 미리 준비해놔라는 정도의 사인이죠. 따라서 니라는 조사, 대라는 조사 뭐 이런 용법 물어봤지만 진짜 수능에서는 이런 용법까지 알고 있어서 내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에 이것까지 한번 쭉 훑어봐 라는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의고사에서 틀렸기 때문에
아,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마인드로 바꾸신다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겠죠. 자, 시간 좀 길었으나 모의고사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본 해설 강의에서 이제 자세히 한 문제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